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2만 명 몰린 반값 아파트가 이번 달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고덕 강일지구 3단지에서 40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여기는 기존에 올해 초 청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었었고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던 곳입니다. 기존에는 500가구를 모집했었는데 역시나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값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왜 반값 아파트라고 부를까? 둔촌주공으로 유명한, 그리고 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 4구라고 하는 강동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공급 가격이 전용면적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추정 분양가가 약 3억 5천만 원대에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를 이번에 다시 한번 공급하는데 기존에는 500가구였지만 이번에는 400가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의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요즘 민간 분양 아파트는 서울의 변두리만 가도 34평은 10억이 기본이 됐고 서울이 아닌 광명도 뭐 9억, 10억, 용인도 12억까지 막 분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높아지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굉장히 불만족스럽지만 뭐 어찌되었건 고분양가 논란이 있더라도 완판은 다 되어가는 현실이긴 합니다. 건설사 입장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당분간은 민간 분양의 경우 이 가격대 아래로 공급이 되는 일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공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다 결국 내가 주택 구매 여력이 크지 않다면 공공 분양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덕강일 3단지가 기존의 500세대 모집일 때 많은 분들이 지원한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 많이 있지만 조금 한번 살펴볼 게, 그 당시에 입주 공고가 이게 났을 때 같이 입주 공고가 난 곳들이 있습니다. 고양 창릉 S3블럭, 양정역세권 S5블럭, 또 진접 2지구 A7블럭, 이런 공공분양은 뭐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쭉 같이 공고가 나오긴 합니다. 물론 청약 접수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비교 대상이 됐던 사전 청약의 경우는 좀 다른 회차에 비해서 그 회차는 인지도나 인기가 예전보다 떨어지는 곳들이 좀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덕강일 3단지가 좀 더 돋보였을 수 있습니다. 고향 창릉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고향 창릉 S3블럭은 나눔형 공공분양이었습니다. 그리고 GTX 역과는 거리가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에 400가구 이번에 추가 공급, 여기를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즉 땅은 내거 아니고 건물만 내거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빌려 쓰는데 이 땅값을 매달 내야 합니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에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기존 모집 공고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추정 토지 임대료가 매달 4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추정 분양가가 3억 5,500만 원대로 이제는 뭐 서울에서는 이거를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만큼 반대 급부가 또 있는 겁니다. 1년이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임대료로 지출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0년이면 이게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토지 임대료가 좀 더 낮았으면 어떨까 싶지만 제가 SH공사 사장님도 아니고 결정권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토지 임대료도 이게 추정일 뿐이고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이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덕강일 3단지는 이번 달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6년 8월달입니다. 이 점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입주가 다른 어떤 사전청약 단지보다 빠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빠르면 2027년 이거고, 또 이것도 굉장히 빠른 경우고 통상적으로 막 29년, 30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빠른 입주와 더불어서 이미 여기는 갖춰진 인프라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여기 착공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존에 500가구 모집할 때 당첨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뭐 상품권도 주고 그런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LH보다는 SH가 일을 더 잘하는 것.
이미 잘 갖춰진 인프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참에 입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입지는 바로 이곳인데 여기 역세권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강동구이긴 하지만 사실상 가장 외곽 지역이고 교통이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일단 한강 옆에 있지만 한강 조망권도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호선 강일역까지는 직선거리 1.5km로 도보권 아닙니다. 물론 9호선의 호재는 있습니다. 남양주 왕수까지 연결되는 9호선이 이렇게 파란 점선을 따라서 연결이 되고 중간에 역이 생기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초역세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 강빛 초등학교가 있고 아이들 교육은 뭐 고덕 명일 이쪽에 학원 유명하니까 이쪽에 학원 보내면 되고 버스 다 다닐 거고 뭐 그리고 그 외 생활권은 바로 옆이 하남 미사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웬만한 거 다 있기 때문에 이쪽 이용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2% 아쉬운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라면 토지 임대료가 이거보다 더 비싸야 하는 거니까 적당한 타협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고덕강일 3단지가 서울 공공분양의 어떤 대표 얼굴이 됐지만 추후에 흑석동이라든지 성동구치소 자리 뭐 강남구 쪽에도 지금 나올 게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좋은 점, 장점은 뭐 당연히 많고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도 장점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아쉬운 점들도 뭐 한번 들춰내서 많이 다루길 뭐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쯤 눌러주시는 센스를 여러분이 기존 모집 공고에 나왔던 조감도를 보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저층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단지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나름대로 뭐 주거 환경에 신경을 쓴 특화 설계로 보이긴 합니다. 단지 평면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59A타입 이게 대표 평면은 지금 이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타입은 아마 타워형 구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타입을 선택할 수가 없고 당첨자들 중에 나중에 본청약 때 이거를 이제 뽑기로 타입과 층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9A타입은 4베이 판상형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25평도 4베이가 대세는 대세입니다. 3베이보다는 확실하게 4베이가 일조권이라든지 공간 활용에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안방을 보시면 발코니가 안방에 배치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확장한 건 맞지만 비상 탈출구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집이든 발코니가 안방이든 아니면 작은 방이든 꼭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냥 법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여기는 안방에 발코니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방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대신에 또 작은 방들이 큽니다. 드레스룸으로 추정되는 곳이 아주 작지만 안방에 있습니다. 입구 쪽에 이 공간은 팬트리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결국 뭐 있을 건 다 있고 가장 최신 트렌드에 맞춘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추후에 평면도가 확정이 되면 또 한번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역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서울 50%, 수도권 50%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두 번 가능하다는 겁니다. 50%에서 먼저 우선 공급해서 낙첨이 된다면 수도권 사람들과 다시 다 모아서 한 번 더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실 사항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SH공사가 주관하는 거라서 기존의 LH에서 주관하는 공공 분양하고는 약간씩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똑같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깨알 같은 모집 공고 글씨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는 직접 SH공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총 자산 보유 기준이 있는데 청년층 지원은 부모님 재산도 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금수저가 이런 거 청약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여기다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성동구에 꼬마 빌딩 한 채 있고 청담동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그러면 자산 기준에서 여러분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효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 현황에 전세 보증금 이거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또 LH 공공 분양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내가 월세 4억에 50만 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당첨이 되면 요런 거 써서 내야 합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기타 비상장 주식 같은 것도 있다면 다 적어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지난 모집 공고의 경쟁률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 접수 결과입니다. 총 경쟁률은 33.2대 1이었습니다. 가장 높았던 거는 역시나 청년 특별공급이 223.7대 1이었습니다. 이런 경쟁률은 앞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소득이나 모아놓은 자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층에서 이제 점점 높아지는 이 분양가를 대비해서 또 감당하기 어렵고 빠른 주거 안정화에 배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한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었습니다. 신혼특공에는 전체 500세대 중에 40%인 200세대를 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비율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공급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모집 공고에서는 특별공급이 400세대, 일반 공급이 100세대로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80%, 일반 공급이 20%였습니다. 1순위에 80세대 모집하는데 5,690세대가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71대 1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